새 정부 출범을 맞아 경상북도는 오늘 오전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대응 전략을 논의했습니다. 우선 지역 주요 현안 사업과 대선 공약 과제가 새 정부의 국정 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전담 대응팀을 구성해 관련 부처에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입니다. 또 새 정부 최대의 국정 현안이 될 일자리와 고령화, 4차 산업혁명 등에 대해서는 경상북도 차원의 종합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